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행자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그 사무실 앞에 그 창틀에 이렇게 해서 제가 관엽식물을 심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해주고 다육이로 이렇게 다육이를 창틀에다가 싹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묵은둥이 나오라고 진주 목걸이 다육이를 합식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내려트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나무랑 이런 게 없는 관계로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창틀에 다육이랑 카네이션이랑 바이소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름은 잊어버릴까봐 제가 요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고요.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 묵은둥이 나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이제 플라스틱 좀 흉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요 바이소리 이제 자라면 연화바이소리 자라면 요 플라스틱을 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키큰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이제 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자 작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여름 정도 되면 이렇게 다 늘어져서 저기 그 다육이도 이렇게 착착 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요거를 이제 감싸주고 그러죠. 자, 이 아이는 지금 저기 방울이 아니라 뭐냐 이거. 얘는 연화바이솔이고 이 아이는 구슬인데 옷구슬. 옷구슬인지 하여튼 이 아이는 우주복란 하나 있네요. 우주복란.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얘도 이제 방울복란인데 얘는 좀 싸게 구입을 했던 거라 색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귀한 아이들 이렇게 앞쪽으로 좀 이렇게 했고, 이 아이는 또 적심을 해서 그냥 살포시 올려주었답니다. 자, 이것도 옷구슬. 자, 그리고 여기 연화바이솔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척척 늘어지면 나중에 이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꽃대도 귀하니까 꽃대도 오늘은 안 따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꾸 늘어지네. 이게 작년에 했던 건데. 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유, 근사하네요. 멋있네요. 창틀에. 자, 이렇게 창틀 밑에 허전하고 지저분했던 곳을 지금 이렇게 제가 멋스럽게 이렇게 재활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